얼마 버셨어요? 43만원! 목표 달성! 폰으로 차트 보는 방법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이! 또 핸드폰 보고 있어. 뭔데 또? 왜? 요즘 코인 장이 좋아서 좀 틈틈이 보는 중이에요. 중독인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 지금 뭐예요? 또 수익 봤어요? 지금 뭐 올라갈지 아닐지 좀 지켜보는 중이에요. 어디다 투자하셨어요?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이더리움 폴카다 조금 나눠서 넣어놨어요. 다 빨간불이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하루에 코인 얼마나 보고 계세요? 그걸 시간으로 따져보진 않죠. 그냥 요즘에는 장이 좋으니까 틈틈이 더 시간 내서 보는 편이에요. 저번에 400만원 익절하시고 그 뒤로 어떠셨어요? 또 수익 보셨어요? 네, 그 뒤로도 300만원 정도 더 수익 났어요. 700만원 그러면? 네, 맞아요. 뭐야, 이거 뭐 재벌이 되겠네, 금방. 요즘에 확실히 단타치기 좋은 장이긴 한데 항상 이렇게 버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을 때 땡기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하잖아요. 편집자님 영상 댓글에 폰으로 하는 방법 좀 설명해달라고 막 그렇게 글 쓰는 사람이 많던데 알려줘, 알려줘.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비법을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공짜로 알려줄 순 없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응원 댓글 꼭 써주세요. 업비트 키고 어떻게 알려줘요? 업비트를 켜고 나면 비트코인 마켓이나 달러 마켓은 보지 마시고 원화 마켓으로 놓으면 그날의 거래 대금이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되는데 저는 원화 마켓을 거래 대금 순위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이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따로 관심 종목으로 모아놓은 코인들로만 거래를 해요. 관심 종목은 어떤 식으로 모아놓으셨는데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리플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10위 이내의 종목들로만 구성을 해놨고 그리고 다른 코인들은 저한테 좀 수익을 줬었거나 저랑 좀 잘 맞는 차트를 갖고 있는 코인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요. 다른 자코인들은 아예 안 건드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날의 시가총액 상위 10가지 종목이랑 거래대금 상위 5위 안에 있는 코인들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잡코인은 전혀 건들지 않아요. 실리지에 물려가지고 손절한 경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리지에 한번 물린 적이 있어서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3,450을 투자해서 2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언제 팔아요?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일단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거라서 이득 보면 더 좋죠. 팔고 빨리 고기 사줘, 고기. 야, 먹으러 갑시다. 언제? 40만원 되면 고기. 아, 오늘 목표 금액이 40만원이에요? 네. 근데 왜 4천만원이 아니고 3,400만원치 산 거예요? 이따가 혹시 모를 물타기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500만원은 따로 남겨놨죠. 아,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요. 가장 기본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일단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면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세요. 보통 저는 4천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니까 한 처음에는 1200에서 1500 정도로 진입을 해요. 그리고 남은 금액을 두 번 정도로 나눠서 총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물타기나 불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분할 매수가 무조건 필수네요. 그쵸. 막 흥분해가지고 막 사지던데. 아니 그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이 어떻게 안 나. 욕심 나지. 물론 저도 욕심 나죠. 근데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폰으로 차트 보는 방법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더리움. 폰이 안 보여. 이쪽으로 좀 틀어줘야지. 제가 관심 종목에 놓은 상위 1위인. 잠깐만. 지금 말하는데 지금 40만원 터치하려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괜찮아요. 일단 설명. 설명 다 하고? 설명 먼저 할게요. 떨어지면 어떡해? 아, 그것도 운명이야. 자, 설명 좀 해줘. 거치대도 좋네, 아주. 보시면 제가 관심 종목에 놓은 상위 1위가 이더리움이에요.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차트를 보세요. 저는 1분봉으로 놓고 보거든요. 핸드폰으로 보실 때에는 회색 121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에요. 지금은 차트 완성됐으니까 좀 과거 기준으로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락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락이 시작되다가도 상승을 하려고 상승파동을 그려요. 하지만 이렇게 회색선을 절대 뚫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하락을 하죠. 회색선을 요 위에서 뚫었다고 해도 절대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횡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횡보를 거칠 때에는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횡보를 좀 거친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121선을 뚫고 올라갈 때 첫 번째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승을 지켜보다가 두 번째 회색선을 뚫는 순간 이때 저는 진입을 해요. 265만 2천원에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회색선과 함께 이 밑에 있는 거래량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거래량이요? 네, 이 거래량이 중요해요.
지금 제가 하루 목표인 40만원이 넘었는데도 안 파는 이유는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따로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막대기 그래프가 거래량이에요? 네, 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터졌네요? 네,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쉽게 좀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아 지금 또 60만원 가까이 수익 중이야. 네, 알려줘요 빨리. 아 나 너무 궁금해. 돈 보니까 막 궁금해. 미칠 것 같아. 제가 언제 투자를 했는지를 보시면 아 왜 그랬구나를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상승이 끝나고 하락이 시작이 돼요. 근데 하락을 할 때 120일선을 뚫지 못하고 쭉 하락을 하잖아요. 아 요런 때는 그럼 사는 게 아닌가요? 어차피 첫 번째 뚫 때는 진입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트를 좀 기다렸다면 섣불리 진입하지 않게 되는 거고 요렇게 내려와서 횡보를 거치고 그다음에 회색선을 뚫는 순간이 오긴 와요. 하지만 회색선을 뚫는다고 해도 바로 첫 번째 진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계속 지켜보다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을 보는 거죠.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저도 같이 진입을 하는 거죠. 아 지금 보면은 매수 평균 65,000원인데 지금 타점을 엄청 잘 잡은 것 같아.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그렇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에 저도 같이 타야 돼요 이때. 아 그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포인트네요. 뭐 시간 나면 핸드폰으로 자주 보긴 해요. 알람도 설정해놓고. 그리고 최근에는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차트 그림이 나오니까. 그러면 24시간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때 진입하고 단타로 조금 이득을 보고 또 팔고. 맞아요.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하락이 완성이 되면 다시 또 진입하고 또 팔고. 맞아요. 24시간 하는 건 너무 힘들고 그렇게까지 하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차트가 나왔을 때에만 진입하고 단타를 치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코인을 사고 그 다음날 돼서 팔고 이런 거는 거의 없나요? 거의 하지 않아요. 제가 온라인 타는 경우는 편집할 때 뿐입니다. 근데 이 상승세가 너무 좋고 거래량이 막 터진다 이게 막 꺾일 기세가 아니다 싶을 때는 간혹 가다가 그냥 홀딩해놓고 자는 경우도 있긴 해요. 홀딩하고 자면 잠이 잘 와요? 잠 안 오던데 떨어질까봐. 저는 머리 대면 3초 컷입니다. 잠 잘 잡니다. 머리 대봐. 매수 타이밍 잡는 법은 이제 설명을 들었고 익절은 언제 하는 거예요? 50만원 넘게 수익 났어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매수를 할 때는 회색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고요. 매도를 할 때에는 빨간 선을 기준으로 매도를 해요. 빨간 선은 60 기준 선이네요? 네 맞아요. 요 빨간 선을 터치하면서 하락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매도합니다. 익절할 때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네요? 그쵸. 아무래도 내 돈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언제 팔지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죠. 목표 수 40만원이었는데 40만원 돈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지만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상승과 하락이 미친 듯이 반복을 할 때에는 사자마자 매도를 걸어놓고 도망을 가셔야 되고 단타하기 좋은 장일 때에는 회색선과 빨간선을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빨간선이 닿을 때까지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요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잠시 편집을 멈춰두고 차트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뭐 이게 옳은 방법인 것 같아. 이득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부러워. 진짜 최고야. 이게 다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은 결과인 거죠.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연승이네. 먹죽먹죽이 아니고 먹먹먹인데? 죽죽죽 할 때도 있지만 먹먹먹 할 때가 있어야지. 재벌되겠네. 재벌되겠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입을 했는데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손절을 해야죠. 손절하는 방법 설명도 해주세요. 일단 1-2% 떨어졌다고 무조건 손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매도를 하는데 손절할 때는 두 번에 걸쳐서 먼저 50%는 과감하게 던지고 좀 지켜보다가 나머지 50%는 정 안 될 때 던지는 거예요. 저번에 100%를 한 번에 던졌다가 제가 던지고 나니까 바로 상승한 적이 있어서 나눠서 저도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선까지 좀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촬영할게요. 제가 쓰는 방법이 무조건 확실하면 저 재벌 돼 있겠죠. 왜 편집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손절매예요. 손절할 때는 빠르게 단호하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빠른 손가락. 그리고 아차하면 떡락 맞고 지하 3승까지 하락하는데 단타할 때는 24시간 하지 마시고 차트를 계속 지켜보다가 원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만 매수 매도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회색선 그리고 거래량이에요. 제가 요 정도 노하우 알려드렸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누를 것 같은데? 눌러! 빨간선 터치했어요, 빨간선. 네, 그래서 저는 이미 팔았어요. 여기 보시면 매도. 268만 2천 원인데
진짜 빨간 선에 딱 팔았네요? 네, 터치하니까 저는 그냥 팔았어요. 자, 이더리움은 이렇게 됐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떻게 됐어요? 보여드릴게요. 빨간 선을 처음 터치한 65,910원에 매도를 했어요. 진짜 65,910원에 매도를 했네요. 네. 얼마 버셨어요? 43만원! 목표 달성! 축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 얼굴만 이쁘면 되겠네, 이제. 뭐요? 아, 참! 얼굴 공개해달라고 댓글에 막 써있던데 얼굴 공개 한번 해줘요. 구독자가 만 명이 되는 순간 얼굴 공개! 평생 안 될 것 같은데. 띵! 진짜 빨간 선 터치할 때 판 게 신의 한 수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더리움 클래식 어디 보자. 차트. 빨간 선 터치하고 판 가격 아래로 갔어. 진짜 행운이에요. 뭐야 이거 진짜. 기술이 진짜 있네. 이것이 바로 기술! 무슨 기술? 나의 신기술! 대박. 재벌 되라 재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벌이 되고 싶어요. 뭐야 이거. 진짜 5분 전만 해도 수익이었는데 안 팔았으면 장난 아닐 뻔했어요. 이거 진짜. 제가 이 빨간 선을 터치할 때 익절 안 했으면 지하 3층까지 갔다고요. 아 진짜 지하 3층 있네. 그럼요. 지하 3층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봐.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와 똑같네. 와우. 지하 3층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최고 최고. 따봉. 뭐야 밤 11시 9분인데 또 수익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또 단타 치는 거야 지금? 이거 보세요. 이더리움 클래식에 다시 샀는데요. 제가 원하는 그림이 또 나와서 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횡보를 거치다가 한번 뚫고 다시 뚫는 순간 매수를 한 거죠. 와 그래도 어쨌거나 수익을 보고 있네요. 지금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50%씩 매수했네요. 네. 전부 다 그러면 121선 걸쳐서 산 거예요? 네 맞아요. 오 대단하다. 우측 중앙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롭게 올라오는 7.8기의 인터뷰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7.8기만의 선물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